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양팀 모두 모든 팀이 이제 경기를 치렀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죠. 네, 건국대학교는 네, 개막전이었던 명지대학 경기에서 신입생이죠 이용호 선수가 아주 느낌 있는 활약을 펼치면서 명지를 네. 대파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막전에서 고려대학교하고 했죠. 그리고 지난 두 번째 경기를 상명대와 펼쳤는데, 고려대전은 크게 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네. 하지만 상명대 경기는 아쉽게도 막판까지 접전을 했지만 그 주전 선수들 부상 여파로 인해서 네.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지금 스타트가 좋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학년 이용우 선수 그리고 주현우 선수가 그렇죠. 대학무대 데뷔전 역대 최초로 12개 스틸을 합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건국대학교가 두 명의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진욱 선수죠. 이진욱 선수와 뭐 정경훈 그리고 고행석이라는 선수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전력이 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신입생으로 지금 합류한 이용호 선수가 상당히 그 1학년답지 않은 활약을 펼쳤고요. 게다가 또 2m 신장을 갖고 있는 주현우 선수. 네, 주현우 선수죠. 주현우 선수도 상당히 맹활약을 하면서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팀 건국대학교의 황준삼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명지대전에서 원정 첫 단추를 잘 꿰셨잖아요. 오늘은 홈 개막전입니다. 어떻게 주상하셨나요? 뭐 일단 첫 경기를 잘 했기 때문에, 이거 또 우리의 홈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만 안 하면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명지대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학년 듀오인 이용우 선수와 주현우 선수가 신인 최다 스틸 12개를 합작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선수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1학년들 뭐 현우나 영우도 자기 첫 경기에서 긴장하지 안 하고 자기 몫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분간 계속 기용을 할 생각이고, 애들 긴장만 하면 더 좋은 실력을 보여주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이제 또 쭉 연승을 이어가셔야 되겠는데, 홈 개막전에서 2연승 어떻게 이어가실 건지 이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지금 중대가 정상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상시대로 하면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중앙대학교의 양영석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두 경기 아직까지 그 중앙대학교의 그 완벽한 퍼즐에 한 조각이 좀 모자랐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부상 선수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뭐 부상 선수를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부상 선수 좀 동료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또 연연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하고 그렇게 미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지난 경기 때까지는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또 박진철 선수라든지 이제 강병현 선수 같은 이런 주축 멤버들 이 부상으로 좀 빠지면서 팀의 좀 사기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좀 정신적 지주 이런 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구상을 하셨나요? 네, 일단 뭐 높이나 또 높이는 이제 박진철 선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병현 선수는 또 팀의 주장이고 네네. 4학년으로서 이제 말씀대로. 선수들 이렇게 좀 동료하는 위치인데, 이제 두 선수가 좀 이제 부상으로 좀 이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 그 개막전에도 조금 분전했던 신민철 선수가 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이에 대한 부분은 뭐 역시 두 경기 치르면서 선수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한 발 더 움직이는 그런 노력으로 커버해 나가야 되겠죠. 네. 네. 네, 이제 반등이 필요한 중앙대학교잖아요. 이제 선수들 반등을 위해서 파이팅하라고 각오 한마디 카메라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팅 때도 선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최선을 다한다면 네. 그 결과가 어땠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더 분발하는 또 훈련을 통해서 분발하는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코트 안에서 어떤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생각하는 이런 모양은 좀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가 어쨌든 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또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서현석, 5번에 최진광, 10번에 이용우, 11번에 최형욱, 그리고 14번에 주현우, 황준삼 감독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진광 선수하고 서현석 선수가 약간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요. 예. 1학년이죠. 이용우 선수와 주현우 선수가 스타팅 라인을 올렸는데 뭐 1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그 신구의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면서 네. 개막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력이 좀 올라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우 선수와 주현우 선수는 또다시 선발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원정팀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에 김세창, 5번에 이진석, 6번에 이기준, 9번에 문상호, 그리고 23번에 신민철, 양형석 감독이 이끕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뭐 스몰 라인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강제적으로 스몰 라인업이 됐는데요. 예. 뭐 인사이드로 좀 책임져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 박진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네. 개막전부터 선발해서 제외가 됐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KT에 입단한 양홍석이나 그리고 또 KCC에 입단한 그 김국찬 같은 중앙대를 좀 잘 지켜주던 선수들이 빠졌고요. 박진철 부상까지 전력에서 제외되면서 네. 스몰 라인업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드진에서도 주장 그리고 팀의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 있는 강병현 선수도 현재 부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시즌에 14승 2패로 리그 2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그렇죠. 시즌 벌써 2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신입 선수들을 합류는 시켰지만 그렇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라인업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기대할 만한 선수가 뭐 쌍용고 출신의 홍현준 선수가 있고요. 또 네. 양정고 출신의 조정민 선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중앙대가 추구하는 농구에는 확실히 뭐 적응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좀 더 말씀드리자면 1라운드 고려대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선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라운드 그렇죠. 상명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4쿼터로 가면 갈수록 체력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해서 좀 패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두 번째 경기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전 라인업을 돌렸고요. 예. 3쿼터 중반에 12점 차까지 이제 앞서갔는데요. 네. 4쿼터의 어떤 약간의 방심과 그리고 문상욱과 이진욱 선수의 어떤 체력 저하로 인해서 리바운드 싸움 많이 뺏겼고요. 그리고 고려대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문상욱 선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득점이 5점에 그쳤습니다. 네. 그 부분이 패배 이유로 작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봄으로 이제 날씨가 완전히 풀렸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강추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곧 네. 건국대학교 체육관에 이제 경기를 관람하러 오신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다들 뭐 두꺼운 외투를 이제 며칠 따뜻했기 때문에 네. 두꺼운 외투를 넣었다가 네. 지금 꽃샘추위가 찾아왔죠. 예. 다시들 좀 두꺼운 잠바를 지금도 뭐 패딩을 입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네. 잠바를 또 꺼내 입은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드니까 저도 찔리는 게 저도 두꺼운 점퍼를 넣었다가 네. 그저께 다시 옷장에서 뺐던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자농구 챔피언전과 네. 또 KBL은 플레이오프라고 있어가지고 예. 뭐 아산과 전주 울산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 남부지역도 상당히 날씨가 아직까지 쌀쌀하더라고요. 네, 내일과 내일 모레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좀 이렇게 옷을 좀 당분간은 좀 두텁게 입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 추운 날씨가 갑자기 또 찾아와서 네. 이제 아직 선수들이 몸이 풀리기 전에 1쿼터에는 또 부상도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죠. 말이죠. 네, 체육관도 지금 상당히 쌀쌀하거든요. 네. 네,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좀 몸이 좀 확실히 풀리기 전까지는 플레이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심에는 박윤선 주심, 제1부심의 김용범 부심, 제2부심의 박한민 제2부심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양팀의 10명의 선발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박윤선 심판 같은 경우에는 KBL과 WKBL을 모두 경험했던 예. 노련한 심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지금 점프볼로 이제 1쿼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팀 점프볼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은 점프볼을 뛰는 순간에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건국대학교에 오늘 점프를 했던 신민석 아니죠? 예, 서현석 선수죠. 네. 저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육상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전트 점프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녹색 유니폼의 홈팀 건국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중앙대학교입니다. 멀리서 좀 던져봤고요. 조금 짧았습니다.
자, 중앙대학교가 예, 맨투맨 공격, 맨투맨으로 시작을 했죠, 수비를. 네. 네. 김세창 빠르게 돌파, 레이업 과장에서 블락샷 성공. 아, 예. 업자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용욱 선수죠. 네. 네. 건국대학교 다시 석점 올라갑니다.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네. 첫 번째 점수를 3점 슛으로 성공시키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건국대학교는 예, 주현우 선수가 합류하면서 네. 스피드와 높이에 대한 균형을 좀 맞췄고요. 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대학교는 스몰 라인으로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어쨌든 속공과 예, 얼려 패스에서 지금 예. 네, 지금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건국대학교 빠르게 돌파 2점 레이업 올렸는데 실패했지만 네 리바운드는 중앙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네, 문상욱. 문상욱이 2점 성공합니다. 아 좋았죠 개인기가. 그렇습니다. 네. 문상욱 선수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농대전에서는 발이 좀 엉켰다고 합니다. 그렇죠 스티브.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때 뭐 상대의 높이가 한 2m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예. 상농대전은 좀 아쉬웠거든요. 네. 아 이용호의 석점이 꽂힙니다. 아 이용호 선수 게임 전에 그 황준상 감독이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또 벤치에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1학년인데 플레이를 보시면은 전혀 1학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중계는 게임 전에는 속공과 얼리 오펜스 그리고 세트 오펜스까지 좀 구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초반에 네. 좀 시작이 좋습니다. 네, 이윤희 씨 팀 놓쳤고 리바운드 건국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양 팀 경기 초반에 샤클락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듯한 네. 모습입니다. 어쨌든 초반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 최진광. 샤클락 6초. 계속해서 최진광. 공을 흘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공 잡아냈고요. 던져야 돼요. 던지는 동시에 네. 중앙대학교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네. 이기준. 아, 이진석. 네. 이진석 선수가 아까 전에 몸풀 때 막 덩크슛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박진철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네. 지금 레이업을 쏜 이진욱 선수와 첫 골을 만들어준 문상욱 선수가 활약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에서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주현우 뒤쪽으로 다시 빼줍니다. 빠르게 드라이브인 이겨냈고 슈팅 득점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진석의 리바운드 지금 프레싱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건국대학교 선수들 중앙대학교가 리바운드 싸움이 어쨌든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블락샷! 서현석 선수죠. 서현석의 블락샷! 최진광이 다시 한번 공 몰고 들어가고요. 네, 점프력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용우 네, 하이로 게임이죠. 네. 네. 안쪽에서 다시 빼줍니다. 석점 던져봅니다. 그만 빗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속공 혹은 얼리 오펜스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호흡이 가쁘거든요. 예, 예. 이럴 때는 템포를 한번 죽여가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님 말씀이 나오자마자 템포를 죽여가네요. 문상욱이 드라이브는 해냅니다. 그리고 레이업을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는 최영욱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2점 성공!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구하는 중앙대학교. 그렇죠. 중앙대학교 좀 집중력이 아쉽죠. 순간적으로 지금 2대1 게임에서 방어해야 되는 수비 조직력이 살짝 무너졌었고요. 예. 그 부분을 건국대학교가 상당히 잘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전에 황준상 감독이 네. 지금 1학년이 두 명이 합류가 됐기 때문에 조직력이 완전치는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속공과 얼리 오펜스, 세트 오펜스를 잘 정리하는 공격이 나와야 결과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최진강이 중심이 된 속공 플레이 그리고 세트 오펜스에서도 좀 타이밍이 빠르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공격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지금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공격이 아직까지는 뭐 날씨가 좀 쌀쌀하고 좀 들릴 수 있지만 네. 수비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예. 몸을 좀 풀어야 하는데 지금 두 번의 핏게임의 상황에서 수비를 놓치는 모습이 발생을 했고요. 네. 게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이른 타임에 작전 타임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작전 타임 중간에 카메라가 돌아갔는데 카메라를 보고 화답해 주시는 정말 관객분들 그렇죠. 네. 학생분들로 추정이 되죠.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보셨다시피 분명히 신장에서 분명히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을 시도를 해서 얼리 오펜스 상황에서 볼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지금 김세찬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어떤 공격에서는 분명히 돌파에 좀 재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기준이 올라갑니다. 이기준 네. 득점 성공!
이번엔 수비미스죠. 네. 네. 어떤 그 서현수 선수가 돌파한 선수에 대한 헬프 디펜스를 좀 해줬어야 했는데 예. 네. 좀 자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 이용우에게 이용우 돌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현석이 지금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죠.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진석의 파울이죠. 네. 네. 현재 1쿼터 남은 시간 벌써 지금 거의 절반의 시간이 지났군요. 네, 네. 4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영욱 다시 한번 최영욱 빼줍니다. 던졌습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상욱의 리바운드. 네. 빠르게 반대쪽으로 빼줬고요. 신민철의 득점 성공. 그렇죠. 속공 성공하는 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건국대학교 수비가 네. 좀 정리되기 전에 흔히 말하는 얼리 오펜스 상황이죠. 예. 그 순간에 공격을 좀 빠른 타이밍에 시도하는 게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곧바로 넉점을 쫓아오면서 이제 8대6입니다. 그렇죠. 예. 이용우 빼줬고 다시 이용우 석점 올라가 봅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내네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그렇죠. 또다시 건국대의 몫입니다. 와,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결국 득점에 성공을 하네요. 네번 한 번에 네 번의 공격을 시도를 해서 네. 네, 결국에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는 어쨌든 신장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의 기본이죠. 박스아웃을 좀 충실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네. 앞선 상황에서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김세창 때문에 예, 계속 공격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요. 던져봅니다. 오늘은 이기준의 슈팅이 경기 초반 꽤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상당히 뭐 흔히 얘기하는 그 BQ가 좋은 선수죠. 네. 돌파력이 좋고 스피드가 있고요. BQ가 좋은 선수거든요. 예. 중앙대가 좀 쳐질 수 있는 타이밍에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 최진광의 선택은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이번엔 주영우가 올라가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따내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스코어는 10대9 김세창. 자, 석점 라인에서 문상욱의 선택은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문상욱 김세창에게 빼주고 김세창의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가 어쨌든 1학년 선수가 두 명이 포함되면서 예. 수비 조준에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1쿼터 한 2분이 지나면 3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꾸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는 중앙대학교가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모습이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국대학교가 곧바로 득점에서 공하네요. 중앙대학교는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되는 얼리오피스가 중심이 된 공격을 잘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예, 건국대는 수비 조준이 좀 모자라서 예. 네. 지금 네.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블락샷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네. 지금은 블락샷이 인정이 그대로 됐습니다. 네. 네, 블락에 블락으로 화답하는 중앙대학교고요. 네, 비디오 판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선수 교체를 하고 그렇죠. 있는 중앙대학교 이제 네. 최형욱 박건우 선수가 들어가죠. 그렇죠. 어쨌든 높이에 대한 열쇠를 네. 떠쳐내기 위해서 신입생인 박건우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는 계속 허용을 했거든요. 네. 때문에 예. 네. 청주 신인고 출신의 예. 박건우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은 또 드라이브인에 들어가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박건우 선수는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 아닌데 일단 리바운드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또 굉장히 장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문에 기용을 해서 네. 네. 리바운드에 대한 열쇠를 좀 보완을 하자라는 이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죠. 네. 최진광. 최진광이 직접 석점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중앙대학교. 자, 이기준 스크린 플레이 걸어주고 이기준 탑에 김세창. 김세창이 어디로 주나요? 유치원이 좋지 못하죠. 네, 곧바로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준이 올라가는 과정 멋진 리버스 네. 리버스 더블 클러치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리버스 더블 크러치네요. 진짜. 네. 네. 관중분이 계속 비디오 판독을 네, 요구하고 있는데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대한농구는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뭐 중앙대학교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갔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건국 때는 좀 1학년 선수가 두 명이 물론 두 선수의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1학년 선수들의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떤 세트패스 상황에서 조직력은 예, 좀 떨어져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영욱, 최영욱의 드라이브인 빼줬고요. 노루 패스 그리고 서현석 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건국대학교. 아, 이 부분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중앙대는 예, 안타깝네요. 예, 높이에서의 네.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바운스 패스 내줬고요. 돌아서는 과정 파울이 사운드였습니다. 오늘 네. 좀 너무 눈에 띄게 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앙대학교는 이제 팀 파울 4개째거든요. 그렇죠. 예, 건국대는 파울 하나도 없는 반면에 네. 중대는 벌써는 아니고요. 예, 파울을 지금 4개를 범하면서 다음부터는 예, 자유투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석이 최욱이 내줬고요. 최욱의 더블 클러치. 하지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좀 빠르게 밀어붙여야죠 중앙대는. 네. 네. 문상욱. 네. 김세창. 그렇죠. 석점 꽂힙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바로 중앙대학교가 예, 기본적으로 혹은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그 오펜스 시스템이고요.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이번 구역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을 통해서 네. 예, 수비도 좀 정돈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고 있지만 공격 리바운드 끝에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국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공격 리바운드는 거의 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연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속공 이후에 3분이 지나면서 세트 오펜스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황준성 감독이 어쨌든 아직은 1학년이 두 명이 포함이 돼 있어서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면서 지금 그 득점 행진이 초반에 비해서 좀 저조한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게임을 제압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건국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제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죠. 게임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나중에 기록지를 보면 네. 분명히 리바운드 싸움 많이 이겼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득점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네. 지금 건국대도 예, 리바운드 많이 했지만 또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네. 예, 지금 역전을 내주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네. 기회는 잘 만들었지만 이제 야투 성공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좀 갈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자신들이 해야 될 어떤 얼리오프 속공이 중심이 된 예. 얼리 오펜스가 중심이 된 빠른 공격들을 몇 차례 성공을 시키면서 지금의 좀 분위기를 좀 바꿔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이 사이드로 빼줬고요. 서현석 다시 최진광 사이드에서 빠르게 석점 올라가 봅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용우죠? 전태현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아, 예, 전태현 선수가요. 네. 아무튼 선수 교체라는 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예,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세창. 게임이죠. 초면 게임이죠. 네. 빠르게. 네. 두 점 미드레인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용호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번에 초면 게임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진광 선수가 지금 경기를 지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돌파해 네. 나갑니다. 두 점 레이업! 서현석이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파울이죠.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보셨지만 최진광 선수는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볼 재현도 좋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그리고 자신의 한 타임 죽이는 돌파를 통해서 네, 레이업슛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진광 선수가 경기 내내 정말 빠르게 뛰어다니지만 체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학년이 됐는데요. 어쨌든 예. 1학년 때부터 좀 주전으로 많이 나섰고요. 네. 오늘 건국대가 승리를 하려면 최진광 선수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이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상호. 남시간 44초 문상호의 돌파!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문상욱 선수가 1라운드 고려대학교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상명대학교전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뭐 분명히 지금의 중앙대 전력은 네. 문상욱과 이진석의 활약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죠. 2차전에 예,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명대를 예, 물리치지 못하는 예, 아쉬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이 자유투 1구를 백보드 맞춰서 성공을 시켰고요. 어쨌든 뭐 상명대 게임보다는 상당히 몸도 가벼워 보이고요. 예. 예, 적극적으로 좀 공수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 선수 하면 항상 저 팔에 저 예전에 NBA의 앨런 아이버슨처럼 네. 뭐라고 암슬리브라고 네, 암슬리브를 네. 착용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게 저번 경기엔 또 파란색을 착용하고 나왔는데 오늘 경기도 하얀색을 유니폼에 맞춰서 착용을 하고 나왔습니다. 내 팔은 소중해. 그렇죠. 지난번에 KBL 미디어데이에서 6글자로
평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네. 예. 문상욱 선수는 예. 네팔 선수 중에 네. 표어 같군요. 또 썰렁했죠? 아니요 아닙니다. 예, 잠깐 이제 김사창 선수가 예. 예, 일단 출혈이 생기면 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좀 정리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문상욱의 자유투 2구째 자유투 2구째는 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5-15 동점입니다. 그렇죠? 네. 최진광 서현석에게 다시 최진광 그렇죠. 이번에 사이드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김세창이 리바운드를 따내네요. 그렇죠. 세 명 중에 예, 두 선수가 2m였거든요. 네. 예. 25cm가 작은 그렇죠. 네. 18cm가 작은 김세창이 네. 네. 리바운드를 따내는 모습. 위치 선정은 아주 정확히 잘했고요. 다른 선수들은 두 명의 2m 선수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수비를 지금은 박건호 선수가 네. 저런 동작이 좀 문제가 되네요. 네, 지금 많이 쓸데없는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공과 조금은 상관없는 파울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아쉽게 공격권을 네. 건국대로 넘겨주는 네. 중앙대학교. 이번에 또 팔을 썼죠. 네. 네. 저런 파울은 지금 시간대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깊은 파울일 것 같은데 말이죠. 앞선 상황에서도 박건호 선수가 지금 동작과 같은 파울을 수비자 파울 하나 범했거든요. 예. 예. 아, 저거는 예, 양영석 감독이 좀 지적이 필요해 보이는 예,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현우 남은 시간 6초, 5초입니다. 4초 던졌습니다. 멀리서 아쉽게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일단 뭐 날씨가 좀 쌀쌀하다는 점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슈팅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건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양팀 1쿼터에 15-15 사이좋게 동점으로 마쳤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일단 건국대학교는 초반으로는 좋았는데 3분이 지나면서 어떤 공격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 예. 네, 뭐 패스름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득점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슈팅 집중력 부족까지 좀 더해지면서 15점에 그쳤고요. 네. 중앙대학교는 뭐 김세창이나 이기준 같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건국대회를 잘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트오프인 상황에서 건국대학교의 높이 블락슛으로 당하면서 예, 득점을 많이 만들지 못했죠. 그렇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만 주현우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무려 5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록은 어떻게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중앙대가 어쨌든 이진석이나 문상욱 선수가 높이를 책임져주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주현우 선수에 비해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3개 정도는 그랬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쿼터가 시작하면서 네. 중앙대학교는 성광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다 보면 네. 공도 따라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현우 선수가 부지런하게 플레이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파고듭니다. 김세창이 직접 올라갑니다. 뱅크샷 성공. 오늘 게임은 뭐 최진광과 김세창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기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예. 김세창 선수가 예, 지금 좋은 또 예, 2점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돌려보고 있는 건국대학교 네. 돌파에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다시 따냈고요.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페인트 한번 이후에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 네, 네, 공격대가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네, 공격대 선수들이 리바운드의 가담이 상당히 좋습니다. 석점 외곽에서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득점 성공. 주현우죠? 네. 네. 주현우 선수 이렇게 되면 공격 리바운드 여섯 개째인가요? 네. 어쨌든 뭐 리바운드를 잡아내기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고요. 예. 그 집중력도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 문상욱의 돌파. 문상욱의 두 점 레이업 성공. 근데 페네트레이션은 상당히 뛰어나죠. 네. 네. 신장이 뭐 195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상당히 예, 스피드 좋고요. 예. 낮은 자세로 드리블 치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현. 네. 이용우. 아, 중앙대학교 수비가 지금 석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골밑에서 득점 실패하네요. 어쨌든 중앙대학교 수비가 지금 2-3 지역방어 형태에서 네. 조금 더 길게 헤치 스페이스를 나가는 형태의 수비를 더해가고 있거든요. 네. 지역방어가 어쨌든 리바운드가 약점일 수밖에 없는데 예. 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창, 샤클랑 6초 직접 돌파 레이업 성공! 오늘 김세창 전반전에 펄펄납니다. 그렇죠. 아, 이런 부분들은 서현석 선수나 주현 선수가 돌파에 대한 부분, 예, 언더바스켓 쪽에 약간 헬프 디펜스를 염두를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강병현 선수가 없는 자리를 지금 김세창이 잘 메워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네, 오픈 찬스에서 석점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네. 서현석이 리바운드. 리바운드 계속 뺏기고 있죠. 네. 네. 아이러니한 것은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슈팅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예. 아, 아, 네, 이번엔 들어가네요. 슈팅 성공률 얘기를 하자마자 네. 바로 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현의 네. 득점. 김세창이 문상욱에게. 문상욱 앞쪽에 이진석 네, 포스트 플레이 돌아서면서 네. 슈팅 날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성광민 선수의 예. 파울이죠. 예. 성광민 선수가 지금은 파울을 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파울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원래 사람이 다 그렇죠. 네. 네. 최진광. 네. 자, 지현우. 미드레인지 점퍼! 터쳤습니다! 이영호의 네, 득점! 네, 이번에 선수들의 호흡이 돋보였습니다. 네. 예, 주현 선수가 예, 잘 내려갔고요. 다운스크린 내려갔고요. 이용호 선수가 정확히 이용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김세창이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뭐 김세창의 센스도 빛났고요. 또 네. 서현석의 블락슛도 좋았고요. 네. 블락슛 모션이었죠. 좋았고요. 바로 그걸 이용한 더블 클러치도 상당히 돋보였고요. 하지만 예, 득점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던지고 잘 맞고 잘 자유투를 만들어냈다고 그렇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들어갔으면 더 멋있는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서현석 선수가 네. 지금 돌파를 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블록킹 능력이 있거든요. 네. 헬프티페이스를 좀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예, 상당히 잘 수정을 해서 예, 플레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진석의 자유투 2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수비의 첫 번째 목적은 방해에 있거든요. 방해. 네. 지연 방해에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서현수 선수가 좀 잘해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3-2 디펜스를 사용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죠. 2-3 존 디펜스죠. 네. 페인트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앙대학교 끊어냈습니다. 네. 문상욱이 잡았고 성광민 빠르게 돌파. 성광민 앞쪽에 이진석. 이진석 빼줬습니다. 문상욱. 문상욱이 올라가네요. 아, 바스, 네, 네. 바스켓 카운트. 네. 결국 문상욱 선수가 또 멋진 플레이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상명대학교에는 네. 2m가 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서현석과 우리 주현우 선수가 있었고요. 1쿼터에 블록슛 3개를 해내면서 좀 중앙대 인사이드 공격에 부담을 줬거든요. 예. 하지만 문상욱이 또 자신의 어떤 탄력을 이용을 해서 네. 아, 너의 나의 높이도 안 맞지 않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발이 풀렸다. 그렇죠. 네. 석점 최진강이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상욱의 리바운드. 성광민이 김세... 아, 지금 가로채기. 네. 속공 상황 혼자... 아, 블러킹! 아, 아, 아.
문세모 예. 감히 나를 억울하냐 날 내가 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가볍게 블락을 해놨죠. 가볍게 그렇습니다. 네. 혼자 석점 플레이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샷까지 그렇죠. 예. 문상욱이 정말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예. 완전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중앙대가 한 번의 수비만 더 해낸다면 네. 네. 흐름을 네.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조금은 넘어왔죠.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어떤 공격에서 약간 그 산만함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성광민, 문상욱 한번쯤 예, 작전 타임을 예, 이번 공격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예. 작전 타임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이 이번에 두 점 던져봅니다. 림 맞고 나왔고요. 아.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네. 같은 편 선수들끼리 예, 리바운드 잡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럴 땐 최진광이 좀 경기를 좀 풀어줘야 합니다. 네, 네 석점 올라가 봅니다. 꽃입니다. 아, 네. 전태현 우리가 네, 뭐, 네. 네 전태현 슛도 좋았지만 최진광 선수의 어떤 그 패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최진광 선수가 또 이제 야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국대학교에 네. 원래 이번 포지션을 주로 보는 선수인데 네. 아, 지금 어떤 건국대 선수 라인업 구성상 네. 예, 포지션을 1번으로 변경을 했고요. 네. 또 황준성 감독은 예. 좀 클러치 타임이 되거나 하면 다시 최진광의 어떤 장점을 살려주기 위해서 2번으로 예,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진광 선수가 이제 원래 2번 역할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호 선수라는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진광이 1번으로 이제 네, 좀 예. 패싱 플레이 위주로 빠져나간 네, 그렇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그 패스 센스도 있고요. 예. 기본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현대농구도 1, 2번에 대한 차이가 구분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듀얼 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나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뭐 최진광 선수의 어떤 그 경기 운영과 이용호와 주현훈 선수라는 1학년 선수들의 또 조직력이 좀 더 맞춰져야 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뭐 감독님도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네. 경기를 보면서도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세트업 패스 상황에서 건국대가 아직은 패스림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기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명지대학교전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서윤석 그렇죠. 선수의 득점이 아직 없거든요. 네, 그렇죠. 명지대학교에는 일단 센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경기 명지대학교도 그렇고 건국대학교도 어쨌든 세트업 패스 상황보다는 빠른 공격을 주로 하는 팀컬러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최악의 경기가 전개됐고요. 또 어떤 그 트랜지션 상황에 장점 있는 서현수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 선수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죠. 자, 건국대학교가 예, 프레스 디펜스에 의한 예, 오픈에 문상욱이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예. 문상욱. 종횡무진이네요. 오늘 문상욱 선수가 네. 오늘 뭐 공격과 수비에서 그렇죠. 종횡무진이네요. 종횡무진. 그렇습니다. 네. 이 코트의 히어로입니다. 네, 그렇죠. 고려대전은 지금 예. 이용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아직 그 수비 부분에서 좀 많이 투박하긴 하네요. 동작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박건우 선수 이렇게 되면 파울 두 개째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장이 자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예, 볼을 올라가는 동선만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 좀 앞서 문상욱 선수처럼 가볍게 블락슛도 가능했거든요. 네. 예, 욕심을 부리면서 예,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의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이 됐고요. 네. 자유투 2구 숨죽여서 많은 관중들이 숨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2구 역시 깔끔했습니다. 네. 네, 프레싱 수비를 펼치고 있는 건국대학교 중앙대 신민철 김세창 다시 한번 신민철 문상욱을 봤지만 네, 지금 끊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요. 네.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요. 또 올라와서는 예, 존 디펜스를 쓰고 있는데 선수들이 앞선 상황의 산만함을 좀 떨쳐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기준, 신민철 올라가 봅니다. 신민철의 득점 성공! 네. 반면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저런 패스 흐름이 상대 3-2 존 디펜스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확실하게 100% 정확히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진광이 건국대학교는 풀어나가줘야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건국대학교 키플레이는 최진광입니다. 네. 네, 뒤쪽으로 빼줬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리바운드 싸움 과정에서 파울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신민철 선수죠? 네. 신민철 선수도 그래도 어떻게 표현하자면 식스맨 역할로 나와서 네. 쏠쏠한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는 좋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서현석을 막하고 있고요. 휙 돌았습니다. 이용우 득점 성공. 네. 아, 이용우 선수가 확실히 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2년 정도가 지난다면 어떤 모습이 그렇죠.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부상만 없이 예, 잘 커진다라고 하면 3학년이 될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네, 또 예, 계속 지역방을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적중합니다. 이번에는 예, 이기준 선수죠. 예, 상당히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상호만 있는 게 아니고 신민철도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스리트 존지 패스를 깨기 위해서는 양쪽 코너에서 슈팅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저수비를 계속 펼치기 어렵거든요. 네. 예, 중앙대가 예, 두 번 연속으로 코너를 활용을 했고요. 예,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현우 선수가 골 밑에서 올라가는 순간에 파울이 네. 나왔고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대현이 경기를 다섯 경기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건국대에서 1학년생들 예, 주현우와 이용우 선수가 상당히 빨리 예, 전력에 편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네. 1라운드에서 그걸 또 증명을 해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오늘 경기도 지금 17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네. 상당히 두 선수는 뭐 건국대학교에서 고정된 거죠. 했던 것처럼 예,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구 두 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상욱의 리바운드. 개인적인 능력들도 있어 보이고요. 네. 굉장히 건국대학교가 좋은 그 신인들을 예, 두 명을 받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문상욱 슈페인트 이후에 드라이브인 문상욱 블락샷! 서현석! 그렇죠. 저런 장면은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림 같은 파리체 네. 블록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픈차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이용우 서현석 돌아서면서 서현석! 아, 오늘 서현석 선수가 득점이 지금 성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세창 직접 돌파. 김세창이 두 점까지 올려놨습니다. 아, 예. 김세창 선수도 저런 재간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주양대학교 양현석 감독이 자기가 김세창이라는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는데 네. 어쨌든 올 시즌은 지금 3경기 치르고 있는데 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씩 펼쳐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 현재까지 펼쳐주고 있고요. 그렇죠. 뭐 상명대전, 고려대전에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지 네,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스피드도 좋고요. 예. 네. 또 돌파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드라이브인이나 지금은 상당히 또 어려운 자세였거든요. 예. 어려운 자세에서도 밸런스를 잘 잡았고요. 예. 끝까지 예, 점퍼를 성공시키는 예,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죠.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호흡이 좀 맞는 듯한 모습이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고려대전에는 예, 되게 큰 점수차로 패할 거다 예상을 했지만 네. 예, 상당히 어떤 문상욱과 이진석이 활약을 해주면서 경기에서 패했지만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산만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3쿼터 중반까지 12점을 앞서갈 때는 주원대 이기나 보다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조직력, 체력들이 등이 좀 조직력과 체력과 방심이 좀 이렇게 섞이면서 아쉽게 패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예, 지난 경기가 좀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분위기에 강병현과 또 박진철 센터가 돌아온다면 또 굉장한 모습 보여줄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박진철이 언더바스켓에서 장악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건국대학교는 지금 이상훈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예, 좀 변화를 주죠. 네. 가드진에 변화를 주고 있는 네. 건국대학교. 자, 이상훈. 한상훈 선수죠. 네. 한상훈 선수도 들어왔나요? 아, 지금 끊어냈습니다. 네. 빠르게 돌파했다. 김세창 이번에도 속공. 뭐 승리를 한다면 김세창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죠. 네,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김세창 그리고 문상욱 선수 활약이 그렇죠. 돋보이고 네, 있습니다. 두 선수가 상당히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세창 선수가 13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훈. 네, 중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네. 석공과 얼려 패스인데 네. 김재창이 지금 130% 150%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가 이제 건국대학교 교육이 되면서 네. 황준성 감독이 말했던 예, 그 어떤 플랜 B 네. 최진강을 2번으로 돌리고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현우 선수의 득점 성공. 네. 능력이 있죠, 주현우 선수가 확실히. 네. 그렇죠. 박현정 선수 들어왔네요. 네. 중앙대학교의 공격 문상욱, 김세창. 김세창 또 한 번 돌파합니다. 슈팅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아쉽게 실패. 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신민철. 도와줘야죠. 네,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그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뭐 선수 기용이 변화를 준다던가 혹은 예, 수비를 바꾼다던가 하는 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건국대학교가 예, 수비 변화를 좀 택했습니다. 먼저 문상욱 올라갑니다. 신민철이 잡아내고 그대로 슈팅. 득점. 이번에도 수비 미스죠. 네. 저 자리에서 리바운드 저렇게 내준다는 건 네. 뭐 기본적으로 박스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예,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점수차가 10점 차입니다. 최진광 노드패스 줬고요. 슛 3점 올라갑니다. 3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다시 한번 주현우 더블 클러치 상황. 파울 선언됐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항의라고 있죠. 연습할 때 보니까 뭐 탄력이나 하드연 상당히 뛰어난데 네. 농구 센스는 1학년이다 보니까 예, 어떤 그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지적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주현 선수 저한테 1구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주현우 선수에게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군요. 서현숙 그렇죠. 선수 말고 네. 주현우 선수를 지금 원래 더블 포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주현우 선수를 위주로 네. 공격을 해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서현숙 선수가 아직 슈팅에 대한 예,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네. 반면에 주현우 선수는 예, 1학년이지만 어떤 그 센터로서의 가져야 될 기술들은 부족한 면도 보이지만 1학년으로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상욱이 다시 한번 돌파. 박건화 대대줬고요. 굉장히 멋진 패스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네요.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수비 미스기도 하죠. 네. 주현우나 서현숙 선수는 한쪽으로 떨어져서 네. 네. 떨어져서 박건화 선수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밖으로 빼줬고요. 이영우가 다시 한번 안으로 돌아서면서 주현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9초 남았습니다. 8초 빠르게 돌파합니다. 김세창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네. 건국대 파울이 두 개밖에 되지 않았네요. 예. 또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건국대학교의 이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서현숙 선수의 파해법을 중앙대학교가 잘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네요. 어쨌든 네. 중앙대는 개막 후 2연패를 당하면서 오늘 경기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고요.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네. 게임 초반에는 좀 좋았지만 2쿼터에 왠지 모를 그 공수에서 조화가 잘 맞지 않으면서 게다가 트랜지션 미스까지 좀 범하면서 네. 예, 좀 아쉬운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이 던져봅니다. 마지막 슈팅 성공! 정말 2쿼터는 김세창과 문상욱이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간단하게 전반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앙대학교 13점 차 리드를 잡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높이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게임을 많이 뛰지 않았던 3학년 박건호 선수가 2m죠. 네. 이 선수가 경기에 나서면서 물론 파울은 많이 했지만 어떤 기둥이 좀 되어줬고요. 그리고 중앙대가 해야 될 얼리오펜스 문상욱, 김세창 그리고 이기준까지 포함된 속공과 얼리오펜스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리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수비가 좀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그 언더바스켓 쪽을 활용 언더바스켓 쪽 공격을 좀 내주고 말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헬프 디펜스나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수비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예, 지금의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후반전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3쿼터 건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앙대학교가 2쿼터에는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15점에서 25점을 지금 한꺼번에 몰아쳤거든요. 네. 네, 그럴 만큼 중앙대학교가 오늘 게임에서 키워드로 삼아야 되는 공격 시스템이죠. 얼리 오펜스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펼쳤고요. 네. 그 중심에는 문상욱과 김세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김세창 선수와 문상욱 선수,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쿼터 동안 20분 풀로 뛰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세창은 13점, 문상욱은 예, 3점 슛이 없었지만 네. 12점이나 몰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서현숙 선수가 야투를 6개를 시도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서현숙 선수가 뭐 운동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네. 좀 육상 선수 출신으로 농구를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 농구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더 단점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예,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현석 선수가 터질 때는 또 굉장히 많이 터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복이 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아웃사이드는 최진광, 인사이드에서는 서현석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도 뭐 1학년 듀오죠. 유용우와 주현우가 활약을 해주면서 네. 점수를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팀을 이끌어야 할 두 선수가 좀 부진하면서 예, 지금 13점 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쿼터 이제 후반전에 접어드니까 관중석이 꽉 찼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경기장이 날씨가 상당히 춥거든요. 네. 네, 오늘 뭐 꽃샘추위가 와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날씨가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예, 관중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찾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야외 날씨와 지금 체육관 안의 날씨가 온도차가 크게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겨울 날씨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입이 살짝 얼 정도로 지금 예, 입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예, 좀 상당히 지금 날씨가 쌀쌀한 체육관 안의 날씨도 상당히 쌀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날씨 탓을 해서는 안 되겠죠. 뛰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뛰면 네. 이제 땀이 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말을 많이 하면 땀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땀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했나요? 네. 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네요. 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3쿼터 건국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현석. 네, 서현석이 돌파하는 네.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신민철, 이기준에게. 그렇죠. 지금도 좀 급했죠. 네. 네. 네, 4대4 상황 모든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진석. 이진석. 네, 김세창. 김세창이 돌파. 김세창이 리버스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김세창은 진짜 오늘 펄펄 날아다니네요. 진짜. 네. 후반전 김세창의 첫 번째 득점으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세창이 있다면 또 건국대학교 최진광 선수가 그 역할을 그렇죠.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최진광 선수가 딱 3점에 묶여있거든요. 뭐 네, 어시스트가 이 경우에 2점. 네, 네. 어시스트가 3개나 있지만 3점에 묶여있거든요. 예. 네, 최진광스러운 활약은 확실히 아닙니다. 네, 지금은 김세창의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네, 그렇죠. 좀 자신의 오늘 활약이 좀 업됐죠. 네. 조금 컴다운 시킬 필요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강약을 조절하는 부분이 좀 미약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을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현석, 최진광, 네. 최진광의 돌파 밖으로 빼줍니다.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중앙대학교 이기준. 빠르게 김세창을 봤지만 건국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이용우 빨라요. 노루패스. 하지만 다시 끊어내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이용호 선수는 스틸 능력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상훈 원했다. 캬! 건국대학교는 공수 시스템 그리고 트랜지션 미스까지 완전히 그 자신들이 해야 될 농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멋진 패스가 나왔지만 그렇죠. 서현석 선수와 좀 안 맞은 모습이었고요. 네. 문상욱 선수는 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와이드 오픈 찬스 석점을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 쉬는 시간에 클리닝 타임에 연습했던 저 덩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덩크의 길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멋진 원핸드 덩크로 달성이 됐습니다. 신민철 네. 지금 공격 선수들이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커댄 플레이됐죠. 네. 대학생 선수들은 확실히 한번 분위기가 떨어지면 네. 예, 회복이 쉽지 않은데 2쿼터에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3쿼터 초반까지도 예,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공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네.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얼리우 펜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은 오늘 경기가 이 정도 흐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이 좀 안 됐던 모습들이 네. 2쿼터 중반부터는 건국대학교에 나오고 있고요. 예.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예, 2연패가 확실히 지난번 상명대 경기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샤클라 2초 남겨놓고 성공했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문상욱이 지난 경기가 끝나고 상당히 예,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앤덩크 그리고 석점 그렇죠. 이렇게 석점도 네.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뭐 거의 득점에 관련해서는 예,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3쿼터 들어서 건국대학교가 한 점도 뽑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 중앙대학교가 홉점을 다시 달아나면서 그렇죠. 이제 점수차가 22점입니다. 22점이 됐죠. 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예. 따라붙기도 어쩌면 네. 힘든 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점수차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듀오인 이용호와 주현우 네. 선수가 지금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기존에 있던 지금 재학생 선수들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두 선수 빼고는 뭐 최진광 선수가 3점, 최영욱 선수가 4점, 그리고 전태현 선수가 8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전태현 선수는 주로 이제 3점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진광이나 서현숙 선수가 확실히 좀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1학년 듀오 빼고는 다른 선수들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3점슛 성공률 적중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20%거든요. 예. 이 부분도 요즘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빠른 패스 그리고 일단 먼저 지금 선수들 분위기가 틀어졌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불러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예. 선수들 스스로가 집중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분위기 최진광이 잡아줘야죠. 네. 최진광. 최진광의 돌파. 지금 수비가 너무 강하고요. 이용우.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초. 이용우가 반대편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한번 페이크 후에 득점 성공. 네, 3쿼터 건국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용우 선수는 거의 뭐 3학년 선수처럼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공격 시간을 쫓김에도 불구하고 패스기를 다 보고요. 네. 반대편 있는 선수한테 정확히 패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철이 안쪽으로 문상욱이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네요. 문상욱은 오늘 소위 농구가 좀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문상욱이 정말 대단한 모습 계속해서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끊어내는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패스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문상욱 골밑 득점. 네. 오늘 문상욱 대인가요? 네. 자유자재네요. 자유자재. 그렇습니다. 네. 딱 그 네 글자 자유자재 그리고 그렇죠. 코트 안에서 네. 안하무인. 그렇죠.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진광 이번에 직접 두 점 올라가 봅니다. 네. 깔끔했습니다. 그렇죠. 최진광이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어쨌든 픽게임도 잘하는 선수고요. 기본적으로 뭐 슈팅 능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선수들이 어떤 스크린 플레이나 예,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최진광 선수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민철의 페이드어웨이 득점. 중앙대학교는 지금 모든 선수가 예, 터지고 있죠. 그렇죠. 예, 분위기를 탔죠. 그야말로. 네. 이럴 때일수록 최진광 선수가 원래 2번 역할을 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득점력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해줬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블락샷. 이진석 선수도 이진석.
뭐 몸은 괜찮지만 탄력도 있고요. 슈팅, 블락슛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키가 또 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점을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네. 자, 김세창이 이진석에게 다시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신민철 외곽에서 신민철 올라갑니다. 석점꽃 치네요. 네. 뭐 중앙대 선수들은 여러 곳에서 다 터지고 있습니다. 네, 동행무진, 자유자재, 아나무인 뭐 네. 다음 사자성어도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이 끊어냈습니다. 네, 주형우, 주형우, 이영우, 이영우 두 점 성공. 네. 거기서는 거의 지금 네, 이영우하고 지금 패스를 내준 주현우 선수죠. 네. 또 이런 선수가 정말 눈에 띄고요. 예. 최진광과 서현석 선수의 좀 집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옥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문상옥 이번엔 조금 짧았습니다. 최진광 바운드 패스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파울이죠? 아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슈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죠. 파울이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 박현종 선수에게 자유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지금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캐치미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자신을 수비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패스를 주는 선수들도 예, 또 상대 선수의 자신이 주는 패스를 받는 선수의 수비수를 네. 움직임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현종 선수가 이번에 이제 신입생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서현석 선수의 이제 백업 빅맨 역할을 네.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서현석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자 그렇죠.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네. 아직 서현석 선수가 다시 투입을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자, 문상옥, 이진석, 네. 김세창 커딩 플레이 문상옥 돌아가면서 두 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모션 오펜스와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네.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공간을 예, 또 문상옥이 또 한번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호 페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용호 석점 페이팅 이번에 석점 올라갔습니다. 이용호 석점 엄청 확합니다. 저 선수가 1학년인가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경희대를 진학한 김동준 선수와 함께 안양고의 백코트를 이끌었던 선수거든요. 예. 한 차례 우승도 만들었고요. 네. 상당히 대학교에 와서도 예,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감히 예상해보건데 이 선수가 신인왕 후보에 충분히 그렇죠? 이름을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명지대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그 두 1학년 뒤의 활약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셨겠지만 커딩 플레이가 정말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중앙대학교는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농구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서현석 올라갑니다. 아 오늘 서현석 선수의 그렇구나. 슈팅 컨디션이 네. 정말 좋지 않네요. 네. 중앙대학교의 어떤 그 공격의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까지 네. 상당히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찬 석점 꽂혔습니다. 네. 자 이기준까지 터지면서 그렇죠. 이제는 코트 안에 있는 다섯 선수를 네.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됐습니다.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이 완전히 풀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퍼즐 맞추듯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네. 공간을 정말 잘 찾아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돌파와 패스 타이밍이 정말 잘 어우러지면서 네, 좋은 지금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네. 네, 네, 결국 그렇죠. 그래도 네, 최진광이 해결은 조금씩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진광이 득점이 합류가 돼야죠. 예. 네, 올코트 프레싱을 네, 펼치고 그렇죠. 있는 건국대학교 네. 빠르게 문상옥 정말 빠릅니다. 네. 바깥쪽 김세창에게 네. 다시 김세창 네, 지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최진광의 파울. 앞서서 중앙대학교가 얼리어 패스를 좀 잘해야 네. 좋은 성적을 낼 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3쿼터에서는 거의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뭐 2대2 게임과 선수들의 예, 흔히 얘기하는 오프 더 볼 무브 선수들의 볼어놓는 움직임이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순간적인 패스의 패스 워크까지 좋은 타이밍에 전달이 되면서 예, 계속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좀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지만 끝까지 응원을 해주고 계신 건국대학교 네, 그렇죠. 팬분들 네. 김세창의 돌파. 나와야죠. 네, 네 선수 사이에서 네. 빼줬습니다. 신민철이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진석이 잡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이번에 실패하네요. 네, 그렇죠. 서현석을 의식을 했죠. 네. 네. 자,
이영호. 한국대학교는 예, 좀 분위기를 바꾸려면 좀 빠르게 공격을 좀 시도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거죠. 전태현의 석점. 전태현 선수가 지금 3점씩 3개째거든요. 네. 예, 상당히 그쪽에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중앙대가 아니라 건국대학교가 많이 공격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빠른 타이밍 공격을 해서 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점슛 2개로 6점을 쫓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양 팀의 점수 차가 23점 차거든요. 그렇죠. 예, 중앙대학교의 어떤 유기적인 공격, 흔히 얘기하는 유기적인 공격이 너무 잘 이어질 거예요. 반면에 몇 번의 수비가 실패를 하면서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된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바위 완전히 묶였고요. 네. 그 공간과 그 허점을 중앙대학교가 엄청나게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쿼터 남은 시간 2분 9초 중앙대학교가 69대 46 23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서현석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서현석 선수가 어떤 신장 하드웨어 그리고 탄력을 이용해서 로우 포스트 쪽에서 좀 활약을 펼쳐줘야 되는데 네. 오늘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건국대학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서 예, 그 높이에서 밀리는 중앙대학교가 분위기를 좀 바꿨고요. 네. 3쿼터 지금까지 그 상승세를 탄 중앙대학교가 계속 자신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선수들 제가 앞서 경기 시작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 감독님에게 양영석 감독님에게 앞선 두 경기는 중앙대학교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퍼즐 하나를 오늘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뭐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농구가 지금 120% 150%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네. 네. 오늘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문성욱 선수입니다. 그렇죠. 학생 선수다 보니까 기복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난 상병대전에서 부상이 좀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문상욱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 모습을 좀 확실히 털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기준, 이진석에게 이진석, 신민철. 신민철의 선택,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빼줬습니다. 돌아서면서 슈팅! 실패했습니다. 신민철이 공 따냈습니다. 김세창. 반면에 또 이진석이 좀 부진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상욱, 사이드. 이진석. 자, 이기준이 올라갑니다. 이번 공격은 네. 실패한 중앙대학교. 네, 중앙대학교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죠. 네. 네. 좀 공격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면서 네, 분위기 전환을 좀 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현우가 다시 빼줬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이기준의 리바운드. 네, 네. 자, 김세창 1대1 상황. 네, 빠르게 공격을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공격을 정확히 예, 턴오버 없이 세터 패스를 좀 구사하는 확률을 높여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의 돌파. 그리고 문상욱 파울로 떠냈습니다. 지금 문상욱 선수가 드라이브인을 해서 들어갈 때마다 저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문상욱 선수가 이제 신장에 비해서 스피드가 좋고요. 네. 드리블 능력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예, 자신의 장점을 100분 활용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네. 많은 득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투 1구 성공하는 문상욱. 중앙대학교는 저 의혈 중앙이라는 말이 네. 상당히 눈에 띄죠 항상. 그렇습니다. 또 건국대학교는 뭐 청룡 군단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좀 멋진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 두 대학교입니다. 네, 문상욱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이용 선수는 예, 얼굴이 상당히 혼남이네요. 네. 네. 정말. 몇 경기만 더 치른다면 많은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닐 것만 네. 같은 이용호 선수의 외모입니다. 네. 지금 이용호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지금 함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벌써 적지 않은 팬클럽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현우 네. 득점 실패. 리바운드 따내는 이진석. 네. 빠르게 또 올라오죠. 네. 네. 자, 정리를 해서 하는 편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 네. 중앙대학교는 확실한 속공기회가 아니면 빠르게 네.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이진석이 석점 올라가 봅니다. 이진석 림이 공을 뱉어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12초.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 자, 이상훈. 남은 시간 6초, 5초. 이상훈의 돌파. 이상훈 돌아서면서 이영우. 1초 남았습니다. 던져야 돼요. 이영우의 버저비터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중앙대와 건국대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 1쿼터 초반으로 왔을 때 그 클링 타임이 지나면 건국대학교가 2쿼터 후반에 네. 아쉬웠던 흐름을 좀 떨쳐낼 것 같았으나 네. 그렇지 못했고요.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2쿼터의 어떤 상승세를 3쿼터에 더욱더 가속화하면서 지금의 25점 차 리드죠. 네, 상당히 많은 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양팀의 마지막 4쿼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이제 양팀의 마지막 4쿼터 건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문상욱 선수가 해피 문상욱 대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난 경기에 부진함을 완전히 털어냈고요. 네. 득점뿐만 아니라 블록슈 리바운드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면서 네. 중앙대학교의 많은 점수차 리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점수차는 무려 25점. 4쿼터 중앙대학교 공격 빠른 패스. 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김세창. 김세창이 돌파 더블 클러치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멋진 이제 고급 기술들을 고급 네. 무브먼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먼 거리에서 네. 최진강의 석점을 네. 쳐줬습니다. 최진강 선수가 분명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조금 더 네.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승부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좀 어려운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빨리. 좀 가담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 신민철 2점. 공격 리바운드 문상욱이 따냈고 뒤쪽으로 네. 빼줬습니다. 신민철. 건국 선수들이 발이 완전히 무뎌졌죠. 예. 네. 자, 이기진의 석점. 네, 네 들어갔습니다. 나 이기진이 아니고 이진석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활약했던 김동우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명지고등학교 코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진석 선수가 좀 비슷해요, 하드웨어가. 네. 백판 3점 슛도 잘 시도를 했거든요. 예. 네, 지금도 그 장면과 약간 오버랩 되는 그런 슛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주현우 선수가 좀 던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뭔가 이제 밸런스가 자신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네. 슛 타이밍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생각이 아니었기,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주저하고 슛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계속 4쿼터 이어지겠습니다. 서현석 앞쪽으로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슈팅. 주현우가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그리고 주현우가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좀 안타깝게도 건국대학교는 지금 1학년들이 경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두 선수는 정말 원석이 아니고 보석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경기를 네. 빨리 풀어나갈 필요가 없는 그렇죠. 중앙대학교. 네. 페이스만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경기를 예. 이런 집중력은 좀 아쉽죠. 네. 네. 그렇죠. 예, 좀 V쿼터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진석의 패스 타임도 좋았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예. 지금 최진광의 패스 보셨습니까? 그렇죠. 네. 저게 최진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클래스, 그야말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던 정말 최진광의 네. 패스였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한 번쯤 예, 좀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신민철이 더블 클러치! 집중력이 나왔네요. 네. 네, 상당히 또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진광 지금 끊어냈고요. 신민철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 정확하게. 문상욱! 문상욱이 다시 원앤덩크 꽂아넣습니다. 네. 덩크슛 두 개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날이다. 바로 네. 이겁니다.
그래서 게임 전에는 뭐 5대5 혹은 뭐 6대4 정도로 네. 경북대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경기 흐름은 상당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또 이진석의 블락샷이 나왔죠. 그렇죠? 네. 중앙대는 1쿼터 3분에서 5분 정도 이후는 네.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요. 네. 어떤 수비에서 집중력 그리고 로테이션이 네,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진석 선수도 오늘 경기 블락샷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진석 선수가 계속 블락샷은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득점은 좀 아직은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이진석 선수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득점을 하는 선수들이 예, 많기 때문에 네, 네. 득점도 많기 때문에 네. 수비에서만 좀 조금 더 예, 역할을 해줘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이 내줬고요. 왼쪽에서도 올라가 봅니다. 주현우에게 패스가 됐네요. 네, 네. 네, 스코어는 아직까지 23점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죠. 경북대학교가 그래도 4쿼터에는 좀 돌아온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되더라도 아직 시간이 6분이나 남아있고요. 네. 네. 자, 경기가 한 번쯤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실패했고요. 김세창이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자, 김세창의 조율, 신민철. 이번에 김세창이 올라가 봅니다만 네, 그렇죠. 조금 무리한 장면이 네, 아닌가 싶어요. 장면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패스 아웃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었으면 네. 반대편에 예, 중앙대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때문에 패스라는 선택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 공격 최진광. 네, 최진광 네. 안쪽으로 빼줬습니다. 서현석 포스트 플레이. 아, 네. 이진석 블락 다섯 개째. 네. 아, 이진석 선수가 블락슛은 확실히 타이밍도 좋고요. 느낌이 네. 있죠. 그렇죠. 팔도 짧지 않거든요. 네. 키가 197cm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의 하드웨어를 이용한 예, 어떤 하드웨어와 뭐 타이밍을 이용한 블락슛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 신민철이 돌아서면서 슈팅 실패했고요. 문상욱이 득점 성공 다시 하네요. 네. 아, 문상욱은 정말 지난 경기에 보여주지 못한 걸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7점이죠? 네, 29점째죠? 아, 29점인가요? 네, 네. 울분을 토하는 문상욱의 그렇죠. 득점 페이스죠. 포스트 플레이! 네, 오늘 서현석 선수 첫 번째 득점이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을 때 네. 좀 저런 득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건국대가 조금 더 좋은 페이스로 예, 게임을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철, 이진석, 이기준, 샤클락 5초, 4초 던져야 돼요. 문상욱 레어. 저 슛은 무슨 슛인가요? 아, 예. 플로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서현석 선수의 높이를 의식을 했고요. 예. 네, 볼을 좀 빠른 타이밍에 높게 던지면서 아, 지금 서현석의 포스트 플레이가 그렇죠. 드디어 네. 지금 시작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현석 선수가 이렇게 슈팅, 미드레인지에서 슈팅이 그닥 정확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플레이를 1쿼터 초반부터 좀 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중앙대학교 양현석 감독. 그렇죠. 양팀의 네. 스코어는 80대 50입니다. 네. 이제는 좀 따라잡기는 힘든 시간이 됐죠. 네. 21점 차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끝까지 대학생답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오늘 경기만 하고 게임을 하지 않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에서 어떤 조직력을 좀 점검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또 오늘 경기가 홈 개막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이제 마무리를 좀 잘해야겠죠? 네. 이제는 네. 중앙대학교 지금 양영석 감독님이 지금 주전 멤버들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기용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히 아직까지 박진철과 강병현이라는 선수가 네. 전열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뛰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4월 중반 이후에 그 두 선수가 뭐 건강하게 합류한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뭐 작년까지의 성적도 만들 수는 있거든요. 네. 예, 때문에 지금 남은 4분 동안도 계속해서 지금 뛰는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네. 그리고 뭐 테스트가 필요한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우 선수는 이제 기용을 해서 컨디션을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 이제 다음 경기가 바로 연세대와의 원정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첫 경기가 고대였고요. 고려대학교였고요. 네, 지난 경기
초반 일정이 좀 험난하네요.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경기가 동국대학교를 홈에서 맞이하는데 양팀 모두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다들 이제 개막전을 펼쳤는데요. 뚜껑을 좀 열어보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좀 강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밑에 학교들은 그냥 컨디션 혹은 어떤 부상 선수의 여부 이런 것들이 승패 갈릴 확률이 크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네, 다음 경기 그 건국대학교는 다음 경기에 뭐 그 라이벌일 수도 있죠.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를 맞이해서라도 좀 좋은 경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컨디션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저희 모습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중석과 한 1m 거리가 나지 않거든요. 뒤에 사는 얘기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석 열기를 그대로 흡수해서 네, 저희가 지금 그렇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선 학생들이 많이 찾아서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보는 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항상 관중들과 관중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죠. 팀이 좀 많이 지고 있지만 뭐 학생들은 또 동의하지 않고 또 자기 팀 선수를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기준 선수를 빼고 성광민 선수를 투입을 했죠. 일단 뭐 중앙대학교는 성광민 선수가 또 백업 가드로 상당히 이제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문상욱입니다. 거의 축지법 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돌파하는 순간 스피드는 네. 호날두보다 빠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네. 자 문상욱이 이번 득점으로 예, 30점을 넘어섰습니다. 31점째를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네. 문상욱. 아마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이번 시즌에 플러스 30점을 만든 선수는 아마도 문상욱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네. 3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첫 기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공격 서현석. 이용우. 최진광. 샤클락 5초 남겨두고 석점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광민의 리바운드. 네. 중앙대는 어쨌든 지금 맨투맨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쿼터 중반 이후에는 맨투맨 수비에 의한 로테이션 그리고 선수의 어떤 스위치라는 부분까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지금 언급했던 단어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 실점을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세창이 지금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빠른 속공 두 점. 네. 아 실패했습니다. 아, 또 서현석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네. 김세창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성광민. 네, 상당히 뭐 탄력이 좋네요, 김세창 선수가. 그렇죠. 자, 김세창. 문상욱. 문상욱 선수가 공을 잡으면 무섭죠. 그렇죠, 네. 자, 문상욱 다시 한번 돌파에 들어가나요? 스핀 무브 이후에 슈팅! 이번엔 적중하지 않았네요. 네. 이번에는 전부 다 문상욱의 1대1을 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상욱 선수가 공을 딱 잡으면 네. 관중석이 조용해져요. 네. 코트에 있는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다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세컨 유닛인 선수들을 좀 사용을 하네요. 그렇죠. 예, 또 어쨌든 박건호 선수 3학년인 그 박건호 선수가 박진철 선수가 없을 때까지는 높이가 필요한 순간에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빅맨 역할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좀 남은 시간 동안 기용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와 박태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앤덕! 득점 인정됐죠? 이런 장면들이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선 타이밍에 지금 상당히 그 2대1 게임이 좋았거든요. 네. 네. 서현석이 30분을 침묵하다 마지막 10분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이드 오픈 신민철 들어왔다 나왔습니다. 빠르게 속공에 들어가는 건국대학교 최진원 다시 한번 노루 패스 블락샷 신민철 이진석인가요? 신민철이죠? 신민철인가요? 네. 네. 노루 패스 그리고 문상욱이 뒤에서 레이업 성공. 지금 저렇게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어 아웃넘버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집중력 그 트랜지션까지 포함된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블락샷 상황이었거든요. 아 다시 한번 블락샷. 박건호죠? 네.
네, 또 유파울이죠? 네, 상황이죠? 버블 파울이 선 유파울이 유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유파울을 네. 네, 아무리 이렇게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같은 경우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죠. 좀 네.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이 1분 41초. 중앙대학교가 84대 61, 23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유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졌고요.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문상욱. 네, 현재 34득점째. 네, 자유투까지 또 문상욱 선수가 던지고 있죠. 네. 아, 운도 따라주네요. 네. 또 오늘 뭐 자신의 몫을 150%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유파울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까지 가져가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가 정리되는 타이밍인데 네, 예, 또 예, 1학년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코트를 밟지 네. 못했던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면서 이제 네. 또 이 선수들이 또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많은 지금 어쨌든 가비지 타임이 됐기 때문에 네. 선수들한테 경험을 안 뛴 선수들한테 경험을 좀 부여해 주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돌파합니다. 혼자서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골 밑에서. 아, 지금 끊어냈고요. 중앙대학교 공을 따냈습니다. 아, 중앙대학교 선수도 집중력은 정말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약간 대학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성인이지만 예, 완전히 있진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뭐 프로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분위기에 따라서 네. 예, 자신들의 어떤 움직임의 양 혹은 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중앙대학교 선수들이 오늘 분위기를 완전히 타면서 정말 많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공격권이 변경이 됐고요. 네,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열심히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스포츠맨이죠. 그렇죠. 네. 네, 이 정도 이제 시간이 1분이 채 남지 않았고 경기 승패는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끝까지. 예. 네. 네, 지금은 자유도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네, 박태준, 네, 홍현준 그리고 네, 25분 선수죠. 네, 김진모 선수까지 예, 지금 이제 막 학교 입학한 선수들이 대거 지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건국대학교 이상훈의 자유투 1구 성공. 끝까지 그리고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팬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선수를 모두 빼고 그렇죠. 이제 세컨 네, 유닛들이 네, 들어갔죠. 네. 네, 지금 볼을 잡은 홍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쌍용고 시절에 네. 그 팀의 에이스를 담당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득점력도 뛰어나고요. 왼손잡이고요. 득점력도 뛰어나고 네, 골팔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그렇죠. 레이업 상황에서 네. 블락킹. 오늘 어쨌든 건국대학교 블락슛은 좀 눈에 띄죠. 네. 네. 시은찬 스틸저. 네. 고성빈의 득점. 아, 남진식의 득점. 네. 남은 시간 3초. 자, 이쪽 던져야 돼요.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대학교가 원정에서 건국대학교에게 86대 64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중앙대학교는 어쨌든 자신들이 해야 되는 농구, 지금 박진철이 빠진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어떤 얼리온 필스를 중심으로 한 농구가 이 쿼터 중반 이후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요. 또 3쿼터에는 어떤 세트 오펜스까지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더해진 어떤 공격에서의 높은 완성도로 인해서 예, 지금의 대승을 좀 거둘 수 있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분명히 주현우와 서현석이 어떤 높이에서의 콤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타이밍에 자신들이 원하는 농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예, 1쿼터 중반 이후에 분위기가 좀 꺾였고요. 이후에는 어떤 수비력의 부재, 어떤 로테이션 수비, 맨투맨 상황에서 펼쳐지는 커버 플레이나 로테이션 수비의 미스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또 중앙대학교는 지난 경기에 부진했던 문상욱 선수가 무려 34점을 터뜨리면서 중앙대 공격을 이끌었고요. 또 분위기 전환을 하는 타이밍에
김세창이라는 제가 많은 가드가 어떤 속공과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더해주면서 확실히 지난 시즌의 유형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중계를 하면서 문상욱 선수 때문에 목이 많이 아팠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오픈 찬스에서 석점을 던질 수 있었는데 덩크를 일부러 시도하신 건가요? 아 일부러 달고 뜨려고 네. 덩크 하려고 뜬 거여서 덩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덩크를 두 개나 성공을 시키셨고 오늘 총 몇 점 기록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무려 35점을 혼자 쓸어버리면서 오늘 정말 해피 문상욱 데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개인 기록도 좋고 팀도 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대승을 이뤄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항상 대학생답게 패기 있게 빠른 농구를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뛰어준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고생했다고 한마디 카메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고생했다고요? 네. 네. 애들아 오늘 수고했다. 다음 경기도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문상욱 선수 만나봤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개막 후 2연패를 당했지만 오늘만큼은 중앙대학교가 이번 시즌에 해야 되는 자신들의 농구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86점이라는 고득점과 함께 승리 거뒀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세창이라는 재간둥이 가드와 그리고 문상욱이라는 중앙대 이번 시즌 중앙대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문상욱의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경기 연세대학교를 맞는데 이제 그렇죠. 또 연승을 이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 시즌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가장 큰 상위권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분명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은 확실하지만 오늘 네. 보여준 속공이나 얼리오펜스 그리고 어떤 수비에서의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네. 충분히 한 번쯤은 붙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중앙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에 저는 캐스터 송경덕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기자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